근데 째째하게 금시 돈하고 연애할 수 있어 없어? 난이 하나님이 아들딸 됐는데 돈을 따라가면서 썩었냐고. 명예 권세 놀고 즐기고 꺼내야죠.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 돼서 아들딸이 됐고 예수님의 신부 됐어. 아멘이죠? 신부야 신부. 나 신부 결혼했다니까. 우리는 신부. 자, 여자가 남편을 결혼해갖고 이제 오직 내 남편 한분 보고 아내 남편 서로 하나만 알고 서로 살아야 돼. 딴데눈 돌려야 돼. 돌리면 안 되잖아요. 맞아 안 맞아? 그런데 여자가 한 번에 지금 남편한테 여보 오늘 저 하루 저녁만 나좀 봐줘. 왜? 옛날 그좀 치는 남자가 있었거든. 그런데 오늘 하루 저녁만 저 관광호텔 가서 잠자고 올게. 허용해야 하네요. 뭐셨지? 말, 아이고, 당신 어째 그렇게 속이 좁아. 하룻밤만 갔다 올수 있잖아, 좀. 여러분, 부인이 하룻밤 어디 가서 잠자고 온다면 허용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없었지. 하면, 예수님 보고 결혼했어, 이제는. 하나님 아들딸이 됐는데, 세상에. 용납이 안 되지. 말이 아니죠. 아이고. 왜 그렇게 속이 좁아? 남자가 속좀 넓겠어? 그 말이 통해? 연락하고 죽이고 그랬대. 응? 칼부림나, 칼부림나. 맞아, 안 맞아? 하나님도 여러분이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해야지. 옆에 이렇게 눈 돌리면 못 봐. 다 봐줘도 그건 안 돼. 그건 할수 없어. 왜냐하면 정조를 지켜야 돼. 뭘 지켜야 돼? 우리는 믿음의 정조가 예수님만 사랑하고 끊어야지. 세상 거 끊어버리고 예수님만 더 사모하고 사랑하면 안 돼. 그것은 우상인데 말이 안 돼요. 이런 비둘기는요. 비둘기는 성령을 비둘기로 표현하거든요. 비둘기는요. 절대 재혼하는데 재혼한 법이 없대. 비둘기가 짝이 있어요. 남편 비둘기가 죽었어. 절대 혼자 산대. 짐승 새도 그런다니까. 그래서 정결한 짐승은 비둘기, 비둘기. 비둘기는 제사에 있었어요, 제사에. 어떤 경우도 예수님만 사랑해야 돼. 할렐루야. 피 주고 샀으니까. 아니, 또한 번은, 여보, 당신 내가 사랑하거든. 근데, 당신이 첫째 사랑해. 둘째는 옆집 아저씨야. 뭐지, 어째? 아니, 첫째 당신이라니까. 옆집 좀 사랑하면 안 돼? 용납이 안 돼? 올 전체에 나만 사랑해. 옆집 아저씨 눈돌이 맞성기라고. 자, 예수님하고 결혼했는데, 아이고, 살짝 조금 세상에 좀 바람 좀 쐬고 놀고 올게. 해, 돼야 안 돼? 안 되지.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없죠. 부부는 한 몸인데, 지조를 짓고 정조를 지켜야지.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서 딱 믿으면 제사한 거딱 끊어야 돼. 원칙이요. 그 우상 점어거나, 사주, 관상, 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만 딱 끊고, 하나님만 사모하고, 하나님이 전부 복 주시고, 축복해 주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사모하고 사랑해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나만 사랑하라. 네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 하나님 사랑하라. 뭐 하나님 욕심도 많으시네. 왜 나만 사랑하고 하나님한테 한번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럴까? 주일은 절대로 딴데 가면 안 되고 예배드려야 되고 기도해라. 그것은 그만큼 여러분을 독점하고 싶다.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